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트리플A와 AA1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또 민간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좀 어두웠습니다. 악화하는 노인 부양률과 가계 부채가 재정에 압력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총 생산의 106.5%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뛰었다면서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흑자를 유지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각국의 통화 정책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 정책의 정상화 폭과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라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각국의 경기나 물가 상황에 맞춰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